2012 카페베레 U리그가 이제 여름방학을 맞이하면서 전반기 일정이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6월 말에 펼쳐지는, 아직 장마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U리그가 벌써 마무리가 됐네요. 더운 날, 지난 3, 4개월 동안 고생한 모든 선수들에게 일단 수고했다는 말씀, 격려의 말씀, 박수도 이렇게 좀 쳐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그 전반기 마지막을 맞이해서 한승민 해설위원과 함께 여러분께 전반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012 카페베네 유리그 전반기 결산, 오늘도 전문가시죠. 유리그 전문가 한승민 해설위원과 함께 여러분께 차근차근 재밌는 혹은 재미없는 내용들을 여러분께 살펴드리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많이 경기를 치른 팀은 12경기, 적게 치른 팀은 이제 9경기 정도를 치르게 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72개 팀 너무 많아요, 그쵸? 네. 배학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말 네. 있잖아요. 그 농구리그나 배구리그처럼 좀 소수팀이 하나의 리그를 치르는 게 아니고 72개 팀이 한꺼번에 리그를 치르다 보니까 한 번에 저희가 뭐 프리뷰를 하든지 아니면 네. 결산을 하든지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좀두 파트로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중부 1권역부터 4권역까지의 4개 권역을 먼저 좀 살펴드릴 텐데요. 중부 1, 2권역은 약간 좀 순위가 어느 정도 좀 고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3, 4권역은 아직 좀, 뭐라고 할까요? 한승민 해설위원 예상대로 죽음의 조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네. 오늘 뒤로 갈수록 재밌는 내용들이 나올 테니까 차근차근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 오늘 아토즈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중부 1권역부터 여러분께 살펴드릴 텐데요. 중부 1권역, 성균관대를 필두로 한 9팀,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순위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가 승점 25점으로 1위, 그리고 맨 뒤에 9위에 서울대학교가 승점 1점 막하면서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국대, 선문대, 관동대, 배재대, 호서대, 한민대, 제주국제대학교가 2위부터 8위까지를 형성하고 있네요. 자, 시즌 전에 유리그 프리뷰 시간에 사실 중부 1권역에 대한 얘기를 한승민 해설위원께서 해주셨습니다. 네. 어떤 얘기 좀 해주셨었죠? 제일 처음에 저희가 3강, 뭐, 1중, 뭐, 5약, 이런 식으로 제가 강중약으로 나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예상을 했을 때는 성균관대, 동국대, 관동대 3강 체제로 갈 것을 예상을 했고요. 뭐, 중위권에 배재대, 이제 한민대, 이 정도, 그 선문대까지 해서 네. 세팀 정도가 중위권을 예상을 했고, 나머지 서울대, 제주국제대, 호서대가 하위권으로 쳐질 것을 예상했습니다만, 선문대가 예상외로 너무 잘해줬어요. 중부 그렇습니다. 1권역에서 가장 핫한 팀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선문대학교가 충남 전국체전 예선에서 뽑혔어요. 오호. 결승전에서 우승하면서 지금 충남 대표로 전국체전까지 뽑히면서 네. 리그도 3위, 겹경사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즌 초반 눈에 잘안 들어왔습니다. 사실 네. 선문대학교가 야금야금 점수를 쌓아가더니만 어느새 지금 3위까지 올라와 있고, 2위 동국대학교는 승점 단 2점 차, 맞대결에서 이기면 바로 순위가 바뀌는 그런 순위까지 올라와 있네요. 관동대학교가 시즌 초반 무패를 좀 달리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어느 순간인가 삐그덕하더니만 미끄러져 있어요. 네, 관동대학교가 이제 뭐 동국대나 성균관대 상대로 이제 1승 1무 1패를 네. 하면서 사실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중위권 팀들과의 무승부 그리고 충격패를 당하면서 네. 조금 분위기가 좀 많이 가라앉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4위로 쳐져 있고요. 성문대학교가 선전할 수밖에 없었던 게 조현우 골키퍼가 너무나 잘해줬어요. 그 수비에서도 잘해줬지만 골키퍼가 선방을 해냄으로써 어느 정도 팀의 그 실점에 한몫을 했고요. 공격수도 이석현 선수가 지금 득점 1위거든요. 그만큼 공격과 이제 최전방과 최후방에서 맡은 포지션 선수들이 책임감을 다해서 열심히 뛰어줬기 때문에 선문대가 지금 관동대 위에 단계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뽑아본 것이 일단 성문대학교의 약진도 물론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만, 관동대학교의 추락이 조금 더 눈에 띄는 모습이라, 지난 전반기 가운데서 3경기 정도를 주목해야 할 경기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일단 8라운드, 원래는 5월 17일에, 18일에 있어야 되는 경기인데 순연돼서 6월 15일에, 12일에 열렸죠. 관동대학교가 배재대학교 원정을 떠났는데, 어휴, 1대2로 졌어요. 네. 이런 경기에서 많이 발목 그러니까요. 잡혔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동대학교가 선수단이 상당히 많아요. 약 60명 정도 되는 선수단인데, 네. 그중에 이제 베스트 멤버 11명, 그리고 13명 정도 멤버 중에서 부상자가 좀 생기면서 네. 베스트로 뛰지를 많이 못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관동대뿐만 아니고 모든 팀들에게 잡혀있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런 거로 뭐 졌다 이런 식으로 하면 많이 엄살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관동대학교 이제 부상에서도 그 스쿼드를 꾸려가는 방법도 이제 시즌 중에 배워야 될점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9라운드 경기에서는 관동대가 한민대 원정을 또 떠났는데요. 아, 2대2로 또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 1위 팀 맞대결이죠. 동국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가 전반기에는 그러니까 첫 맞대결에서는 0대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어요. 네. 네, 근데 두 번째 맞대결에서 성균관대학교가 4골을 몰아치면서 3골을 집어넣은 동국대학교를 이겼습니다. 이 경기 때문에 결국 순위가 갈렸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사실 최종전에서 아픔을 둘 다 겪은 팀이었어요. 동국대학교는 전국체전 서울 예선 결승에서 광운대에게 광운대에게 졌고요. 그리고 성균관대도 경기도 전국체전 예선에서 경희대한테 지면서 둘 다 결승에서 탈락한 팀들끼리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붙었는데 결국에 우승 건 성균관대였어요. 그만큼 그렇습니다. 경기 4대3 스코어에서 말씀해 주듯이 상당히 다이나믹하고 파이팅도 넘쳤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때 경희대학교와 그 숭실대학교의 숭실대 경기를 여러분께 보내드렸었는데 그때 7골 나는 날이었나 봐요. 7, 8골씩 나는 그런 날이었나 봅니다. 최종전, 전반기 최종전에서 이런 또 경기 결과가 나왔군요. 1관영에서 조금 눈에 띄는 팀은 사실 호서대학교입니다. 네. 아, 4승이나 거뒀어요, 지금? 그쵸? 네, 호서대학교가 한 2승에서 3승, 그리고 2무 정도 거둘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4승까지 거둘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성균관대를 잡아냈어요. 호서대가 이제 작년과는 확실하게 다른 팀 색깔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도깨비 팀 역할, 그러니까 이제 고춧가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팀의 위치에 올라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순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후반기를 저희가 조금 살펴봐야겠는데요. 일단 호서대학교의 그 고춧가루 부대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역할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4강 진출 팀이 또 가려질 수도 있겠고 4강 싸움을 펼치고 있는 팀들끼리의 그 맞대결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14라운드죠. 9월 4일. 예, 원래는 6월 29일에 있어야 되는 경기가 이제 대회 때문에 1학년 대회 때문에 좀 9월 4일로 연기가 됐는데 자 9월 4일에 있을 선문대학교와 관동대학교 전반기 두 팀이 2대2로 비겼단 말이죠. 네. 그 경기가 또 어떻게 될지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고 저는 사실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지금 중부 1관영을 보면은 10경기 치는 팀들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네네. 아직 경기 수가 좀 부족하다. 이 부족한 경기 수가 분명히 후반기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서울대나 제주국제대 그리고 호서대학교가 10경기를 치르면서 네. 뭐 하위권이긴 합니다만 서울대학교가 네,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사고 한번 치면은 그 사고에 충격패를 당한 팀은 네,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그럼요. 예상이 되거든요. 그 타격이 장난 아닐 겁니다. 그렇죠. 진짜 장난이 아닐 거고요. 네, 그럼요. 네. 네. 서울대한테 비기기만 해도 사실 그 강팀들한테는 상당히 굴욕 아닌 굴욕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가 어느 팀을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냐, 승을 거두냐,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호서대학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균관대를 잡았던 저력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관동대나 동국대, 선문대 이런 팀들이 잡히거나 무승부를 당하면 또 선두권에서 내려앉을 수도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부 1관역은 끝까지 조금 주목을 해봐요. 특히 4강 싸움. 1, 2위는 조금 멀어졌다라고 본다 하더라도 3, 4위 싸움은 충분히 좀 치열하기 때문에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15라운드 성균관대와 관동대 경기 그리고 배제대 동국대 경기 7라운드 관동대 배제대, 18라운드 배제대 선문대 경기를 조금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부 1관역에 대한 얘기를 맞춰봤는데 중부 1관역에 대한 얘기만 해도 대략 한 15분 정도가 지나는 것 같아요. 지금 그쵸?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는데 중부 2관역, 3관역, 4관역 가면 갈수록 얘기가 길어지거든요. 조금 한숨 돌리고 찾아와야겠습니다. 중부 2관역 순위표 한번 살펴보죠. 건국대학교가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승점 1점 차로 아주대학교가 2위. 그 뒤를 홍익대, 수원대, 충북대, 중앙대, 상지대, 서울디지털문화예술대학교, 글로벌사이버대학교가 9위까지 형성하고 있습니다. 중부 2관역은 뭐니 해도 사실은 상지대, 중앙대 하위권 네. 추락이 굉장히 눈에 띄어요. 그렇죠. 그 중앙대나 상지대 상당히 지금은 한 단계씩 올라왔습니다만 8위 그리고 7위에 떨어졌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 두 팀이 상당히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숫자로 알 수 있어요. 저희가 뭐 비록 중계는 한 경기밖에 하지 않았지만 이 숫자 그리고 경기 결과를 통해서 이제 중앙대 상지대의 그 분위기를 잘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말씀해드렸던 대로 상지대 중앙대가 조금 4강권에서 좀 내려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고 건국대 아주대가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그 1위 싸움을 펼칠 거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좀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래도 아주대가 많이 이제
팀 전력이 올라왔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건국대야 뭐 피지컬을 압도로 하는 피지컬 필두로 하는 그런 축구를 선보이기 때문에 힘이 약한 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애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알고도 당하는 게 힘, 네. 파워 축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건국대 독주 정도는 예상을 했는데 아주대가 그 빠른 축구로 좀 맞불 작전을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팀의 대결이 7라운드에서 있었습니다. 아. 건국대학교가 후반 3분에 박준희 선수의 골로 이제 1대 0 간신히 좀 이겼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또 승부가 갈리면서 건국대학교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글쎄요. 아직 안 끝났거든요. 이 아주대학교가 충분히 좀 1위를 노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홍대학교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홍대학교가 지금 3위에 처져 있는데 사실 4학년 공백이 워낙 큰 게 홍익대학교였어요. 네. 작년 돌풍에 그 네 팀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작년 챔피언십 4강 팀을 살펴보면 동국대 그리고 홍익대, 네. 울산대, 한남대 이렇게 네 팀이 있는데 동국대 말고는 4학년의 공백을 시즌 초반에 털지 못한 팀이에요. 그 세 팀 전부 다 조금 팀 컬러가 확 바뀌면서 적응 많이 못한 모습 보여주는데 홍익대도 초반에 좀 좋지 못했어요. 연승을 거두지 못했거든요. 한 5월까지. 네. 그러면서 조금은 한 4위권, 5위권에 쳐져 있다가 막판에 이제 조금 손발이 맞으면서 3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1위 팀 건국대학교가 2패를 당했는데 모두 홍익대학교에게 당하면서 네. 홍익대학교 어떤 3위 도약의 어떤 건국대학교가 희생이 된 1위 팀이 그렇게 또 희생이 되네요.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기부천사죠. 기부천사. 예. 네. 승점을 기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돼 있고 충북대학교도 역시 지난해 조금 하위권에 좀 처져 있던 팀인데 홍익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시즌 이제 전반기 막판이 될수록 좀 분전을 하면서 현재 5위. 물론 4강권에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합니다만은 후반기 때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이것도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충북대뿐만 아니고 수원대 역시 다크호스로 뽑히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강팀과의 경기에서 매번 무승부 뽑아내면서 많이 지고 있질 않아요. 네. 지금 보면 패배가 2패밖에 없죠. 그리고 무승부가 많다는 소리는 자신보다 좀 위쪽 클래스에 있는 팀을 상대로 무승부를 많이 거뒀고 그만큼 승점을 쌓을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잃지 않고 계속 쌓았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수원대가 뭐 만약에 자신들 아래쪽에 있는 충북대, 중앙대, 상지대 상대로 후반기에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상위권 팀 상대로 무승부 계속해서 이뤄준다면 네. 작년에 가지 못했던 챔피언십에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권혁 얘기하면서 초반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중앙대, 상지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생각보다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부진이 길어진다라고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로 계속 좀 하위권에서 좀처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중앙대 박용지라는 특급 선수를 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네요. 네, 뭐 직접적인 비유를 또 해보자면 네. 세리에의 그 우디네스의 디나탈레 있잖아요. 혼자 먹여 살립니다. 공격수 한 명이 혼자 먹여 살리고 챔피언스리그까지 진출시켜놓는데 네. 박용지한테는 아직까지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그 중앙대 전술을 대체적으로 보면 박용지 의존도가 조금 다소 높다고 봐도 좀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방이 중앙대 경기를 좀 준비하면서 좀 쉽게 경기를 준비해오지 않나 그런 생각 들고요. 그리고 조정호 감독이 3백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렇지만 선수들이 좀 3백에 적응하지 못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윙백들의 스피드라든지 체력들이 상당히 좋아야 되는데 네. 그 부분에서 조금 버티지 못하면서 작년 챔피언십에서도 좀 실망스러운 모습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좀 전술적인 실패 혹은 박용지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상대편들이 좀 쉽게 파악을 해버리고 경기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고 네. 상지대학교 역시 관동대학교와 마찬가지예요. 이 팀도 5-60명에 육박하는 선수단이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주축 멤버와 좀 서브 멤버와 전력차가 좀 크면서 전력차가 크다 보니까 주축 멤버들이 많이 부상을 당하면서 그 베스트로 게임을 뛰지 못했던 게 하위권에 처져 있는 원인이 되지 않나 그렇군요. 생각이 듭니다. 송상우 감독 머리 좀 아플 것 같은데요. 하지만 후반기 아직 5경기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상지대학교의 경기 수가 좀 적죠? 다른 팀보다. 네. 6경기 남아있죠. 그러니까요. 네, 한 2경기 정도 적기 때문에 후반기 한번 반격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중앙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박윤 선수의 그 에이스의 부활, 디나탈레 선수 얘기하니까 확 이해가 되네요. 네. 참고로 박용지 선수는 지금 리그에서 4골을 기록 중입니다. 자, 한숨 돌렸으니까 이제 중부 3권역으로 가죠. 이제부터는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중부 3권역 먼저 순위표를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죠.
연세대 아닙니다. 고려대 아닙니다. 광운대학교가 1위입니다. 광운대학교 승점 27점으로 현재 무패행진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 뒤를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승점 24점 나란히 달리고 있습니다. 5위 명지대, 6위 한라대, 7위 경기대, 8위 국제사이버대학교, 9위 오산대학교가 마크하고 있습니다. 자, 광운대학교가 한 경기를 덜 치렀습니다. 그런데 한 경기 차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거 두 경기 차라고 얘기해도 되겠네요. 네. 일찌감치 좀 벌어졌다고 봐도 그건 아닌데 솔직히 시즌 중후반까지만 해도 광운대가 2위였어요. 그 무패긴 하지만 연세대가 승리를 많이 가져갔고 광운대는 그에 비해서 무승부가 좀 있으면서 조금 뒤쳐져 있었는데 연세대가 마지막 경기 2연패를 하면서 좀 내려앉았죠. 그렇습니다. 광운대가 이제 무패 8승 3무로 1위에 랭크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의미 있는 순인데 사실 수도권 그 중부 내권역에서 무패를 하고 있는 팀이 지금 광운대가 유일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방에는 지금 동의대가 있습니다만 그만큼 광운대가 이 좀 강팀이 많은 죽음의 조죠. 이 팀은 좀 강팀이 많은 죽음의 조라고 이제 따로 분류가 되고 중부 4권역에 이제 비슷비슷한 팀끼리 많은 죽음의 조가 이제 분류가 되는데 광운대가 강팀들을 상대로 지지 않았다는 점, 그 점이 가장 그 포인트로 찝어주고 싶네요. 지지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기기까지 했던 그런 모습. 완승을 거둬갔죠. 네. 광운대학교의 어떤 모습을 좀 살펴볼까요? 일단 8라운드 경기, 저희가 중계방송을 해드렸던 경기인데 고려대학교 원정을 떠나서 1대3, 3대1이죠. 3대1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충격의 패배를 당했던 고려대학교가 한동안 좀 휘청휘청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요걸 연세대를 상대로도 그대로 재현을 했어요. 네. 12라운드 경기였는데요. 고려대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그때부터 상승 곡선이 상당히 치솟았거든요. 가팔라졌습니다. 네, 수직 상승을 해버렸어요. 네. 그만큼 광운대가 그 충계연맹전까지만 해도 좋은 결과 얻지 못했어요. 뭐 조별 예선 탈락하면서 오승인 감독이 작년에 선굴군 축구를 선보이다가 올해는 레알 마드리드 플러스 아스날 축구를 자신의 팀에게 도입한다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충계연맹전 그리고 시즌 초반에 좀 실패를 하니까 감독들 사이에서는 오승인 감독한테 조롱 아닌 조롱을 했다고 해요. 레알 마드리드가 아니고 네알 마드리드다. 네알 먹는다고. 네, 그런 식으로 조롱을 받았었는데 이제 그걸 완벽하게 극복하면서 연세대 고려대 상대로 완승 거뒀고요. 그리고 무패로 당당하게 1위에 지금 랭크되어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 중부 3권역은 그 명지대, 한라대, 경기대가 생각보다는 이 강팀을 좀 괴롭히지 못하면서 4강이 좀 일찌감치 결정됐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벌써 승점차가 10점차, 3게임 반차가 나고 있거든요. 글쎄요, 4강이 조금 일찍 결정됐다는 얘기는 이 위에 있는 네 팀은 어느 정도 숨 고르기를 좀 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다른 곳에도 좀 신경을 쓸 수 있겠다. 특히 광운대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전까지도 숨을 좀 돌릴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겼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종전 끝날 쯤 해서 전국 최전이 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운대는 뭐 한 2, 3승 먼저 챙겨놓고 그 다음부터 좀 주전 선수들 휴식을 시키면서 챔피언십과 전국 최전 좋은 체력 상태로 경기를 치를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것도 광운대에게는 지금 많이 승점을 쌓아둔 여유가 생기겠죠. 연세대학교는 시즌 초반부터 잘 해왔습니다. 2010년도의 어떤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2010년도는 무패행진이 조금 더 길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광운대에게 덜미를 좀 잡히면서 시즌 막판에 좀 전반기 막판에 좀 2연패를 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만 연세대의 조직력은 뭐 그래도 아직까지는 중부 3권역뿐만 아니라 전국 내에서도 가장 탑클래스라고 또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 부자는 3대 가망에도 계속 이어간다고 하잖아요. 연세대 마찬가지입니다. 연세대로 오고 싶어하는 그리고 고교 유망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연세대가 뭐 올 시즌 만약에 한 7위, 8위를 한다, 만약에 7위, 8위 한다고 해도 내년 시즌에 또 좋은 선수들이 채워져요. 그만큼 연세대가 조직력 하나는 이제 72개 팀 중에 내로를 하는 정도로 좋은 팀이고요. 광운대에게 패배를 말씀하셨는데 광운대전 패배 이후에 시즌 최종전, 그러니까 전반기 최종전 고려대한테 이제 또 충격패를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전반기였어요. 그렇지만 이제 후반기에 일정이 좀 광운대 고려대를 일단 먼저 피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반기에는 좀 승점 쌓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광운대 연세대 살펴봤으니까 이 팀 또 빼놓으면 섭섭하겠죠. 고려대학교 시즌 초반 충계연맹전에서 준우승 할 때만 해도 그래도 준우승까지 했으니까 뭐 2연패는 물론 실패를 하긴 했습니다만 준우승까지 했으니까 유리그 별 걱정 없겠다 싶었는데 이게 부상이 발목을 잡기 시작하더니
시즌 5위 6위였나요?까지 내려갔던 걸 저희가 기억을 하죠. 5위까지 쳐졌었죠. 네. 그렇지만 그 명지대전 승리를 발판으로 조금씩 쌓아 올라가면서 명지대는 그 고려대전 패배 이후로 떨어졌고요. 네. 고려대는 그 경기 승리로 계속 조금씩 올라갔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24점까지 쌓았고요. 3위까지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네. 막판에 고연전 연고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24점으로 이제 연세대와 승점을 같게 동률로 만들어놨는데 득점력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실점이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많다라고 해야 되나요? 강팀답지 않은 어떤 그런 실점률을 좀 보이면서 조금 3위까지 좀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그 중위권 팀과의 무승부를 많이 거뒀기 때문에 실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죠.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유재원 선수가 득점 7점으로 지금 득점 리그에서 3위를 현재 랭크를 하고 있는데 박희성의 득점력이 또 언제 살아나느냐도 역시 좀 고민이겠고요. 뭐 대학 축구의 레알 마드리드라고 부를 정도로 멤버가 워낙 좀 화려했다라고 화려한 고려대학교입니다만 글쎄요. 후반기 그 좋은 멤버들이 부상에서 다 돌아온다든지 컨디션을 좀 찾는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아마 축의 연맹전쯤부터 박형진 선수와 정재영 선수가 좀 돌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후반기 그리고 챔피언십 때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줄 것 같아요. 일단 후반기를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한양대학교가 옛날의 명성을 좀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네, 사실 그 김찬희 선수가 졸업하면서 주포의 공백이 많이 예상이 됐는데 네. 주포가 빠지니까 더욱 단단해졌어요. 조직력으로 워낙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광운대, 연세대, 고려대 상대로 그렇게 뒤지는 플레이 많이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네. 무승부 경기도 막 많이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골키퍼 이제 김경민 골키퍼가 워낙 또 잘해주기 때문에 노동권 골키퍼 이제 이 중부 3권역 라이벌전 골키퍼 라이벌전을 또 번외 경기로 또 치르고 있습니다. 둘이 안 그래도 개인적으로 라이벌이라고 해요. 가장 그래요? 친하면서 가장 라이벌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그렇군요. 하지만 어쩝니까? 한양대학교는 고려대학교를 올 시즌 두 번 만나서 한 번 이기고 한 번 비겼죠?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선전을 연일 보여주면서 한양대가 예전의 명성을 그 단단했던 한양대학교의 특유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명지대학교가 조금만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명지대학교가 5월 달에 3연패를 하면서 네.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3연패를 하면서 승점을 쌓을 수 있는 경기에서 그리고 쌓아야 되는 타이밍에 쌓지 못하면서 너무 많이 쳐졌어요. 이제 4위와 승점 차가 10점 차이가 나면서 네. 저 사실 이 중부 3권역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이제 한 계약하고 이제 9월 달 초반 되면은 챔피언십 이제 4강이 완벽하게 네. 구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명지대가 상당히 아쉬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4라운드, 15라운드쯤이면 아마 네. 종료가 되는 네. 중부 3권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챔피언십에서 중부 3권역 팀들의 선전을 좀 기대해 봐야겠죠. 네. 뭐 단련 제대로 했을 테니까요. 자, 오늘 마지막 코너군요. 중부 4권역으로 갑니다. 자, 중부 4권역 할 얘기 정말 많죠. 네. 제 생각에는 이 중부 4권역 얘기만 한 30분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코너를 위해서 이들이 뛰어왔습니다. 1, 2, 3권역 합친 얘기만큼의 중부 4권역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뭐 공교롭게도 저희가 중부 4권역 중계를 또 가장 많이 나갔었고 전반기 최종전 경기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중부 4권역 경기를 나갔었고 숭실대학교까지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렸으니까 아마 다시 보기나 이 하이라이트 보시면서 중부 4권역 얘기를 들으면은 아 얘네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라고 아마 잘 아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먼저 순위표 통해서 어떤 팀들이 어느 순위에 랭크가 되는지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1위 용인대, 2위 경희대, 3위 숭실대, 4위 당국대, 5위 한담대, 6위 청주대, 7위 한중대, 8위 송호대, 9위 세종대학교입니다. 자, 용인대학교 1위고 6위가 청주대학교인데 승점 차가 13점, 다소 좀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경기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청주대학교까지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청주대가 두 게임 덜 치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청주대학교가 4위권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장 큰 유력한 후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한남대의 부진을 안 말하면 서운하겠죠? 네, 말하지 않으면 많이 서운할 것 같아서 한남대 먼저 집어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한남대학교가 일단 유일하게 9개 팀 중에 중계방송에 나오지 않았던 팀이에요.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고요. 결국에 그 중계방송을 나가지 않아서 그런지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한남대가 아까 이제 4강권, 작년 4강권 팀들에서 말했듯이 동국대를 제외하고 그 이제 홍익대, 울산대,
한남대 A대 팀의 부진이 많이 눈에 띈다 그랬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 중에서 부진을 아직 떨치지 못하고 있는 팀은 유일하게 또 한남대란 그렇습니다. 말이죠. 그 박정민 그리고 조준현 이런 선수들 좋은 선수들이 나가면서 사실 그 급하게 이제 편입생들도 데려오고 했습니다만 그게 아직 손발이 많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패스 플레이는 잘 하고 있습니다만 결정력의 문제를 좀 가지면서 이길 수 있는 경기 지고 비길 수 있는 경기 지고 질 뻔한 경기 또 운 좋게 비기고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승점을 제대로 쌓지 못하고 있어요. 한남대학교가 사실 지난해 박정민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높았다라는 얘기는 이상래 감독도 사실은 조금은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사실 올해 때문에 이제 고민을 좀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글쎄요. 7, 8, 9위 팀을 제외하고 나면 득점이 일단 가장 좀 떨어지는 한남대학교이기 때문에 그리고 득점 랭킹을 좀 살펴보더라도 김평진 선수, 조우진 선수 두 선수 외에는 딱히 또 눈에 띄는 선수가 또 없다는 점 이런 점들이 좀 한남대학교에 좀 발목을 좀 잡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작년에 박정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알고 막아도 좀 막기 힘든 선수였잖아요. 몸으로 이제 피지컬로 좀 압도하는 축구에다가 그 슈팅하는 스윙이 너무 좋았어요. 그 타이밍이 좀 반박차 빠르면서 잘못 맞더라도 일단 수비수를 피해서 볼이 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득점력을 좀 과시할 수 있었는데 올해 에이스가 이제 김창대 선수란 말이죠. 그럼 어린 선수에다가 피지컬이 박정민 선수보다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앙대와 마찬가지로 좀 박용지처럼 의존도가 좀 있다 보니까 그 상대팀이 좀 쉽게 읽고 간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편입생으로 데려왔던 이효종 선수가 패스가 상당히 좋지만 이효종 선수도 피지컬이 상당히 좋지는 않아요. 키도 작고요. 좀 마른 체형이기 때문에 그 좀 힘에서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경희대학교나 용인대, 숭실대, 당국대 이런 피지컬 좋은 팀들에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박정민 선수가 사실은 키가 크고 몸이 이렇게 좋은 선수는 아닌데 안 넘어져요. 네네. 참 희한한. 몸 중심이 정말 잘 잡혀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밸런스라든지 균형 감각이 상당히 좋았던 그러니까요. 선수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지컬적으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건데 글쎄요 올해 모르겠습니다. 이상래 감독이 워낙에 그 선수 키우는 데 또 일각이 있는 분이시니까 올해는 조금 주춤할지 몰라도 또 내년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또 한남대 글쎄요 아직 그리고 4강 싸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네. 끝까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한남대 얘기 나왔으니까 같은 승점 기록하고 있는 청주대학교 얘기를 좀 해볼까요? 사실은 지난해 프렌드십에서 청주대학교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올해 정말 많이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저 또한 많이 기대했고요. 네. 저 또한 올 시즌 가장 기대가 많이 되는 팀이 청주대였어요. 네. 청주대 이제 뭐 승패를 보면은 5승 5패. 무승부가 단 한 게임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승점을 쌓지를 못했다는 소리예요. 그 비길 수 있는 경기에서 패배를 많이 했다는 의미거든요. 네. 특히 저희가 청주대 경기 이제 한 경기 이제 중계를 해드렸습니다. 용인대와 청주대의 경기. 사실 청주대가 이겼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골대의 운, 골대의 신이 청주대를 외면하면서 청주대가 그 경기 패배를 했는데요. 제가 그 경기밖에 저희가 보진 못했습니다만 다른 경기도 좀 비슷하게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겠죠. 사실 예. 대패 경기가 있어봤자 뭐 두 경기였어요. 그 두 골 차로 진 거예요. 3-1로 이렇게 각각 이렇게 두 번 패하면서 그 경기를 제외하고는 한 골 차 승부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아쉬운 게 뭐 수비 쪽 골키퍼 문제에도 있었겠지만 공격수들 이제 조성준 공민현, 박지훈, 이재승 선수 이런 선수들이 골을 많이 못 넣었어요. 그게 상당히 아쉬워요. 공민현 선수가 시즌 초반에 두 골 넣고 좀 세 골까지 넣는데 시간이 좀 꽤나 걸렸단 말이죠. 오래 걸렸어요. 네. 그렇죠? 그만큼 이제 청주대 공격 라인이 골을 넣지 못했어요. 그 결정력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 보이면서 승리를 많이 못 챙겨갔거든요. 여름에 만약에 청주대가 이런 부분 좀 집중적으로 준비해가지고 계약하고 9월 달부터 좀 바짝 정신 차려서 경기를 한다면 충분히 자유권까지 노려볼 수 있는 팀이고요. 네. 제가 또 공민현 선수를 좀 보면서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사실 전성기 때 세부첸코랑 스타일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허. 키가 키도 한 183 정도 똑같은 키고요. 그리고 헤딩도 잘하고 점프력도 좋고요. 발밑도 상당히 좋거든요. 테크닉도 좋으면서 거의 피지컬 면이 좀 마르긴 했습니다만 그런 면 제외하고는 머리 그리고 발 그리고 몸놀림까지 좋으면서 약간 무결점 스트라이커 기질이 보이는데 시야도 참 좋아요. 네, 동료들과 연계 플레이도 상당히 잘해요. 그렇지만 네. 아 지금 청주대학교가 좀 집중 마크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격적인 부분은 막고 상대편이 역습을 이용하면서 수비수들의 약점을 노리면서 경기를 많이 풀어나가다 보니까 청주대의 그 강한 공격력이 많이 부각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청주대학교가 5승 5패 승률 딱 5할인데 득실차도 딱 5할입니다. 17골 집어넣고 17골 얻어먹었거든요. 후반기
좀 반격을 한번 좀 시작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일단 15라운드에서 숭실대학교를 만나고요. 그리고 최종전에서 경희대학교 만납니다. 두 팀 모두 한 골 차로 졌었는데요. 아, 후반기 때 이 두 팀을 상대로 4강 싸움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이 2위, 3위 팀이기 때문에 한번 맞붙어 봐서 좀 승리를 가져간다면 특유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공격 리듬만 좀 살아난다면 청주대학교 정말 무섭잖아요. 아, 후반기에서 그 리듬을 잘 살아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청주대한테는 그 런닝맨 박지성 편 보셨나요? 그 지석진 씨가 쓰는 그 기술 있어요. 골대를 좌우로 무사! 네, 그죠? 그거를 네. 골키퍼가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골대와의 좀 인연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진짜. 우사, 좌사, 그죠?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뭐 그런 초능력이 생길 수는 없겠지만. 네. 공을 이제 골대 쪽으로 보내야겠죠. 그렇죠. 조금 더 연습을 한다면 아마 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5위, 6위 팀 살펴봤으니까 이제 4위로 올라갑니다. 단국대학교인데요. 이 단국대학교가 그 올 시즌 숭실대와의 경기를 굉장히 좀 잘 치르면서, 뭐라고 할까요? 이 4강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가장 좀 핵심적인 키를 지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숭실대가 단국대한테 패배하면서 갑자기 페이스가 떨어졌던. 확 떨어졌죠. 네, 네.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단국대가 사실 지금 4강 안정권이라고 단정 짓기는 좀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도 예상을 하긴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신현호 감독도 인터뷰 때 말했듯이 아직 팀이 리빌딩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위를 어떻게든 사수해내고 그 한남대와 청주대 그리고 그 아래팀 그 한중대, 송호대, 세종대와의 경기에서 꼭 승점을 3점을 다 챙겨야지만 4강에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국대가 더욱 힘든 것 같아요. 또 전국체전도 나갈 것으로 성문대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떨어졌기 네. 때문에 이제 리그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국대학교가 이제 리그에 집중하는 만큼 얼마나 그 하위권대 상대로 승점을 잘 뽑아내고 그리고 위에 팀들 상대로 무승부나 그리고 이제 승리를 잡는 그런 경기를 얼마나 많이 연출하느냐에 따라서 단국대가 챔피언십에 올라가고 아니면 혹은 이제 한남대랑 청주한테 내주거나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 같아요. 단국대학교가 득점은 지금 20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용인대학교랑 같은 득점 적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문제는 골게터가 없어요. 네. 득점 1위가 김건호 중앙수비 선수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좀 걱정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지금 신현호 감독도 분명히 좀 알고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을 해 나갈 수 있을지. 김건호가 득점 1위라는 얘기는 결국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이 좀 많았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매 경기 어렵게 하고 있다는 네.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신영 선수가 3골로 또 이제 팀 내 공동 1위를 하고 있는데 사실 배신영 선수가 지금 올 시즌에 주전으로 나오고 있진 않아요. 조커로 많이 투입되면서 그렇죠. 경기가 어려울 때 조금 흐름을 바꿔주는 선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조커가 또 3골이란 말이죠. 조커와 센터백이 3골씩 총 6골을 넣고 나머지 14골도 좀 분산돼서 되긴 했습니다만 누구 한 명한테 집중되는 그 뜻이 없단 말이죠. 그렇겠다고 없다고 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만 그만큼 경기를 너무 어렵게 풀어가고 있다는 게 지금 단국대 실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 단국대학교의 어떤 득점력이라든지 하지만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신현호 감독의 어떤 전략 전술이 좀 빛이 났다는 거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쨌든 6승이라는 승수를 지금 챙겨갔단 말이죠. 네. 승점 20점 가운데 승리로 가져간 승점이 18점이나 되기 때문에 글쎄요. 신현호 감독의 어떤 그 예리한 어떤 눈이 경기장을 바라보는 시야가 후반기에 조금 더 발휘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17라운드에서 숭실대학교를 다시 한번 만나는데요. 요거 잡아낸다면 예. 올라가겠죠. 그렇죠. 네. 네. 또 시즌 막바지기 때문에 네. 4위가 만약에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 경기는 꼭 이겨서 숭실대전 2승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8라운드까지 치르기 때문에 17라운드 승리는 거의 결정타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승민 해설위원이 가장 처절하고 치열하게 순위 싸움을 펼칠 거라고 예상했던 중부 4권역 계속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정말 진정한 죽음의 조는 이렇게 비슷한 실력의 팀들이 다 모여야 진짜 죽음의 네. 조겠죠. 중부 4권역 잠깐 좀 딴 얘기를 좀 해보면 중부 4권역 지금 이제 3위, 2위, 1위 팀이 남아있는데 이 세 팀의 관계가 조금 재미있어요. 사실 네. 이 용인대학교가 1위고 경희대학교가 2위고 숭실대학교 3위인데 용인대는 2위 경희대에게 두 번 싸워서 두 번 다 졌습니다. 네. 근데 경희대학교는 3위 숭실대학교에게 두 번 싸워서 또 두 번 다 졌어요.
3위 숭실대학교, 1위 용인대학교랑 한번 싸워서 한번 졌죠, 지금. 네, 지금 물고 물리는 사이가 됐는데. 삼각형. 요거 막판에 그치, 숭실대가 용인대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요? 그건 또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기 때문에. 네. 그때 대봐야 알겠죠. 용인대가 만약에 조금 승점을 다른 팀과의 경기에서 많이 쌓아둬서 일찌감치 1위나 2위권을 확정을 했다면 충분히 숭실대 게임 버릴 수도 있어요. 네. 12경기 용인대학교는 풀로 다 치렀습니다. 전반기 치를 수 있는 모든 경기를 다 치렀는데요. 기세가 지금 승점 5점 차, 경희대학교 승점 5점 차로 이제 1위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전반기 경기 내용대로라면 이제 질 팀한테는 다 졌잖아요. 네. 그렇죠. 더 이상 질 팀은 없으니까 아마 용인대학교 1위가 좀 굳어지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용인대학교는 분명히 1위를 따라가는 추격자 입장이었습니다만, 올해는 이제 도망가야 되는 도망자 입장이 됐어요. 1년 사이 이렇게 극적으로 좀 팀의 위치가 변한 팀도 아마 찾기 힘들 겁니다. 아무래도 광운대와 마찬가지로 팀 컬러를 완벽하게 180도 바꾼 팀 중 하나가 용인대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광운대는 정말 180도 바꿨고 용인대학교는 한 140도 정도 바꿨거든요. 작년에 두 팀 다 성골군 축구를 선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광운대는 완벽하게 이제 짧은 패스를 구사한 팀으로 바뀌었고요. 용인대학교는 이제 그 두 개를 혼합해서 그 공격을 주도하는 그런 팀이 됐거든요. 용인대랑 광운대랑 완벽하게 다른 게, 용인대학교는 이제 미드필더까지 패스하는 과정이, 그리고 양쪽 사이드 미드필더나 사이드 공격수, 이제 윙어들한테 가는 과정까지는 이제 짧은 패스로 가요. 그렇지만 네. 이제 공격수 센터포워드한테 가는 패스는 종으로 가는 패스든 횡으로 가는 패스든 긴 패스가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서 최우석 선수가 골을 많이 넣고 있어요. 최우석 선수도 원톱으로 역할을 상당히 잘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권역에서 가장 최소 실점을 하고 있단 말이죠. 5점밖에 하지 않았고요. 박완성 골키퍼도 물론 잘해주고 있습니다만 수비 라인이 워낙 막강해요. 시창용 선수라는 선수가 롤모델이 푸율이라고 했거든요. 진짜 푸율처럼, 진짜 이거는 방송에서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개같이 따라가요. 네, 공격수를 그러니까 사냥개처럼 네, 사냥개처럼 따라가서 절대 슈팅을 못 때리게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좀 악착같은 수비로 5실점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아, 작년 겨울에 그 다른 종목의 다른 선수이긴 합니다만 프로농구 전태풍 선수가 네, 장동건 선수에게 났어요. 개 같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부지런하고 강철 체력을 자랑하면서 상대 선수를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창용 선수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칭찬이에요. 네. 좋은 얘기입니다. 그만큼 네, 멋진 플레이. 저희도 사실 중계를 하면서 이창용 선수였던 팬이 좀,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좀 팬이 좀 되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중계 중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키가 크지 않은 중앙수비수로서의 어떤 성공적인 모델을 좀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 네, 네. 그렇게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창용 선수가 앞으로, 그런, 개같이 멋진 모습. 이거 발음이 참, 그죠? 네. 아, 정말 멋지게 열심히 뛰는 어떤 그런 모습을 좀, 앞으로도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성공 사례로 일단 유리그를 거쳐간 선수 중에 오재석 선수가 지금 이미 성공을 했잖아요. 네. 키가 별로 크지 않은 센터백으로서 경희대에서는 활동을 했습니다만 지금 강원에서는 좀 사이드 미드필더. 그렇지만 부상 선수가 생기면 또 센터백으로 바로 가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네. 오재석 선수가 지금 1기라고 보면 되시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2기는 여러 선수들이 이제 경쟁을 하겠죠.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용인대학교 뭐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자면, 이장관 감독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팁을 어떤, 이끄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저희는 조금 인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라 그럴까요? 이 선수들과 눈높이를 좀 맞춰야 된다고 그럴까요? 네. 이런 모습이 참 눈에 띄는 용인대학교의 그런 모습이에요. 김태수 감독이 있을 때랑, 이정관 감독이 있을 때랑 분위기가 한, 거의도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네. 그 부분에서. 김태수 감독이 명장이긴 합니다만 그 선수들과 나이차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선수들이 감독님한테 좀 다가가기 힘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이 조금 요구하고 싶은 사항을 그냥 자신들끼리만 얘기하고 코칭 스태프과 얘기가 좀 많이 단절됐었다고 했는데, 이장 감독이 아무래도 좀 신세대고 젊은 감독이다 보니까 선수들이 많이 편해졌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상호작용이 많이 이제 뭐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그 부분을 많이 보완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지금의 1위의 용인대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장관식 축구가 작년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면서 용인대학교가 도망자 입장이 되었다. 다른 팀들이 이제 용인대학교를 추격할 입장이 됐는데,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9월 4일부터 펼쳐지는 유리그 후반기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살펴보실 팀은 중부 4권역
이 처음에 꾸려졌을 때 가장 주목을 받았고 가장 핫한 어떤 기사거리를 제공했던 숭실대학교 좀 살펴보죠. 자, 숭실대학교가 당국대학교에게 지기 전까지만 해도 이야 이랬어요. 네, 그쵸? 역시 숭실대. 그러니까요. 역시 숨은 고수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했는데 5승 1무 이후에 2패 1무로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좀 내려앉은 모습. 그리고 세종대와의 경기를 또 비겼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좀 정신 못 차리고 있다. 리그에서 선수들이 적응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경희대전 완벽한 승리. 완벽한 승리를 걷어내면서 그 다시 한번 자신들의 그 이름값을 알렸죠. 숭실대학교도 좀 밸런스가 많이 잡혀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페인식 축구 완벽하게 구사했거든요. 네. 그 선수들이 라인을 전체적으로 올리면서 상대 진영에서 많이 쪼아놨어요. 상대 진영에서 많이 쪼아놓고 전반전에 이제 상대팀 체력을 많이 빼놓으면서 후반전에 많이 뛸 수 없는 체력을 만들어놓고 후반전에도 역시 그러니까 자신들도 힘이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후반전 주도권도 자신들이 가져올 수 있게끔 경기를 많이 그 리드하고 지휘한다 그러죠. 다른 팀까지 지휘를 해버리면서 많이 좀 압도적인 모습 보여주면서 경희대전을 완벽하게 승리로 걷어갔습니다. 자, 경희대전이 13라운드였는데 당국대학교가 시즌 첫 패를 당한 게 8라운드였습니다. 전반기 가장 주목해야 할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중부 4권역의 경기가 정말 많았잖아요. 정말 네. 많은 가운데 3경기 정도를 제가 꼽아봤는데 저는 8라운드, 9라운드, 10라운드 있었던 숭실대학교 경기들을 꼽았습니다.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1무 2패죠. 1무 2패. 자, 8라운드에서 당국대학교에 0-2로 졌고 그것도 홈에서 졌어요. 네. 처음으로 진 거고 그 다음번에 용인대학교 바로 만나서 또 1-0으로 원정 가서 집니다. 세종대학교 불러들여서 10라운드에 홈에서 좀 분위기 반전을 좀 꾀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뜻대로 안 되면서 1-1. 아, 이경수 감독의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올 찰나 이제 11라운드부터 이제 반격이 들어가는데요. 결국 이제 시즌은 6승 2무 2패로 이제 모두 마치게 됐습니다. 아, 그 6승을 올리기까지 그 과정이 조금 험난하긴 했습니다만 말씀해 주셨던 경희대전을 좀 완벽하게 잡아내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는데 숭실대학교의 후반기가 사실은 또 만만하진 않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후반기 조금 이경수 감독으로서는 토너먼트 대회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첫 출전, 처녀 출전하고 있는 유리그를 조금 더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까지는 숭실대가 두 경기를 덜 치러서 상대적인 2위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두 경기 덜 치렀기 때문에 후반기에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마지막에 집중을 해야 되고 체력전에서 상당히 좀 뒤처질 수도 있다고 이제 나쁜 쪽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네. 뭐 이 남은 6경기에서 상승세를 쭉쭉 치고 올라간다면 챔피언십에서도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체력 문제는 역시나 발목을 잡을 거예요. 네. 전국체전을 다행히도 나가지 못했어요. 이게 다행이라고 보는 게 네, 맞을 거예요. 만약에 이 후반기 6경기 치르고 전국체전 치르고 그 다음에 챔피언십 나가면 작년에 동국대처럼 체력이 완전히 바닥난 상태에서 챔피언십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사실 많이 힘들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숭실대학교 그 저력을 보여줘서 일찍이 한 2위권 형성을 만든 다음에 후반기에 좀 체력 관리를 많이 한다면 충분히 챔피언십에서 자신들의 강한 모습, 자신들의 축구 선보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숭실대 일정이 14라운드 한남대, 15라운드 청주대, 17라운드에 당국대, 자 18라운드 용인대 순위를 결정지을 수 있는 팀들과의 만남이 이렇게 14라운드부터 16라운드를 제외한 모든 라운드에서 다 만나기 때문에 막판 집중력 굉장히 중요한 숭실대학교입니다. 아, 한 가지 걱정은 숭실대학교 운동장이 바람이 잘 안 통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덥던데 네, 덥더라고요. 선수들 체력 걱정이 좀 더 많이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체력 관리 잘 하셔서 시즌 막판 처녀 출전한 숭실대학교 위력을 유감없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살펴봐야 할 중부 4권역의 마지막 팀이네요. 네. 네. 고항의 사자들 경희대학교 만나보겠습니다. 자, 승점 23점, 12경기 현재 7승 2무 3패, 17득점, 13실점, 득실차 플러스 4를 기록하고 있네요. 경희대학교의 이름값에 좀 걸맞지 않은 성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충분히 저도 동의하고 있고요. 네. 그 경희대가 6월달 성적이 1승 1무 2패예요. 그만큼 전국체전 예선을 치르면서 상당히 어려운 6월달을 보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행히 두 마리 토끼 다 놓치진 않았어요. 다행히도 전국체전 결승에서 경기도 대표 티켓을 땄기 때문에 그 리그전에서 2패를 했더라도 울면서 웃을 수 있어요. 울며 겨자 먹기긴 하겠습니다만 조금은 위안이 되는 점이겠고요. 그리고 추계연맹전에서 조편성도 상당히 좀 괜찮거든요.
만약에 1라운드 조별 예선 통과하고 만약에 연세대 만나서 지게 되면 뭐 분위기가 또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경기 좀만 잘 치러서 올라간다면 충분히 추격맹전에서 좀 좋은 성적 거두고 후반기에도 좋은 성적 거둘 거라 생각이 드는데 5월달까지는 1패였죠. 5월달까지는 숭실대전 패배 이외에는 단 1패도 없이 1패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6월달에 단국대전 패배 그리고 숭실대전 패배로 많이 찬물을 많이 끼얹었죠. 네. 그게 아무래도 더블 스쿼드가 그러니까 대학교 팀이 선수단이 60명이 된다고 해도 그 더블 스쿼드 꾸리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그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겠습니다. 김광진 감독이 사실 좀 뭐라고 할까요? 김광진 감독에게 제가 직접 좀 여쭤보지는 못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사실 지난해, 지지난해 경희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높이의 축구, 진짜 굵은 축구, 그쵸? 보통 선이 굵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길게 길게 가는 축구, 선 굵은 축구라고 얘기하죠. 정말 굵은 축구. 웬만해선 위에서 저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뺏기지 않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올해 그 임창규 선수 얼마 전에 인터뷰할 때 만나보셔서 아시겠지만 다 저만 합니다. 저 키 안 큰 거 아시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다 저만한 선수들이 나와서 이렇게 경기를 좀 치르는 김광진 감독으로서도 스타일의 변화를 주기가 상당히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 광운대는 성공적이었어요. 왜냐하면 키 큰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위급한 상황에서 그 성굵은 축구를 할 수가 있어요. 용인대도 마찬가지로 그 미드필더들은 작습니다만 수비나 공격 선수를 어느 정도 그 피지컬에서 제공권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경희대학교는 조금 애매해요. 키 작은 선수들이 주축이고 키 큰 선수들이 한 두세 명 정도 있으면서 조금은 해결하기 그 경기가 안 풀릴 때 높은 축구로 전환해서 원래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는 좀 애매한 위치에 있으면서 임창규 선수가 6개월이 지나면서 좀 적응이 됐다고 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100%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한 80%까지 적응하면서 키 큰 선수들이 어느 정도 제 역할을 못 해주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중앙 공격수를 보고 있는 정동철 선수 그리고 엄진태 선수가 세 골 넣고 멈춰버렸어요. 득점 행진이 멈춰버리면서 수비수들의 골 혹은 이제 사이드 미드필더들의 골 중앙 미드필더들의 골로 간신히 지금 연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계속해서 진행하게 된다면 사실 후반기에 대회가 많잖아요. 추계연맹전 비롯해서 전국체전 챔피언십까지 이 세 마리 토끼 다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누구보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경희대의 지금 실정입니다. 네. 그래도 경희대잖아요. 경희대에게 좀 좋은 소식은 이제 홈경기 치르러 멀리 안 가도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후반기에 경기를 칠 수 있겠죠? 사실 경희대학교 수원인데 용인까지 물론 멀다면 멀고 가까우면 가깝다는 것도 거리기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 학교 운동장 그 잔디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데 가서 경기를 치른다는 게 참 홈구장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네, 힘든 일이기도 하고 특히 용인종합운동장이면은 용인대와의 경기는 용인대 홈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더 가까울 수도 있는 거리이기 네. 때문에 경희대학교가 조금 좋지 못하게 전반기를 치른 게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후반기 다섯 경기 그리고 예, 후반기 다섯 경기 여섯 경기는 경희대학교로서는 충분히 예, 분명히 반격할 수 있는 홈에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뭐 반격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중부 4권역 6강을 형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여섯 팀을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이 여섯 팀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변수를 가지고 있는 팀은 사실은 여섯 팀이 아니라 세종대학교입니다. 그렇죠. 네. 세종대학교, 한중대학교, 송호대학교 이 세 팀인데 이 세 팀이 생각보다 부진했어요. 생각보다 사고를 치지 못한 점이 그 이 여섯 팀에게 완전하게 독점하게 되게 이렇게 완전히 뺏겨버렸거든요. 네. 주도권을. 그 이 팀들이 위에 팀들이 올라가냐 마느냐 이렇게 좀 결정을 지어줄 수 있는 변수가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전반기 실정입니다. 뭐 세종대학교는 선수단 구성도 이렇게 크지 못한데 안 좋은 일이 이제 설상가상으로 겹치면서 네. 시즌에 좀 어려운 시즌 그리고 가장 어느 때보다 가장 어려운 시즌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좀 1승도 거두지 못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송호대학교도 작년에 그 1, 2학년 때 우승했던 그 저력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1승 3무면 조금은 아쉬운 송호대학교의 실정이고 한중대 역시 1승 4무로 뭐 세종대와 좀 다를 바 그 송호대와 좀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세종대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좋지 않았던 일 교통사고였죠. 결국에는 네. 교통사고였는데 그 부분 때문에 경기를 좀 치르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좀 있었거든요. 하지만
언젠가는 치러질 경기들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부 4권역에 이 4강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 팀들은 시즌 막판이 되면 사실 세종대학교의 경기가 정말 중요해지는 것이 승점 갖고 골득실까지 갈 수 있고 다득점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종대와의 경기를 치르지 않았던 팀들은 세종대학교 경기를 어떻게 치르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고,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대로 한중대 송우대학교와의 경기가 있는 팀들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그렇습니다. 그 지금 득실차를 보게 되면 경희대학교, 단국대학교, 한남대학교, 청주대학교 이 네 팀 같은 경우에는 약팀과의 붙었을 때 확실하게 대승을 거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득실차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인대와 숭실대와의 이제 경쟁력, 같은 승점에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대승을 거둬줄 필요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팀, 그리고 그 중에서도 경기수가 가장 적은 9경기밖에 치르지 않은 세종대학교가 후반기 아주 가장 중요한 열세를 쥐고 있다. 잘 보여야겠네요. 위에 있는 세종대학교에게. 자, 그런 모습까지 여러분께 살펴드리면서 전반기 결산 첫 번째 시간 중부 4권역까지 여러분께 하나하나 좀 살펴드렸습니다. 자, 3월 30일부터 1라운드부터 저희가 여러분께 매주 유리그를 13번을 보내드렸는데요. 뭐 따져보면 긴 시간일 수도 있고 짧은 시간일 수도 있어요. 저는 대학 선수들하고 같이 있는 그 시간들이 상당히 좀 즐겁고 재밌었는데 한승민 해설위원은 어떠셨는지요? 저도 재밌었어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기만 중계하기 바빴어요. 네. 정신 못 차리고 계속 경기에만 집중하고 경기 끝나면 또 힘들어서 중계차 쪽에서 쉬고 막 그랬는데,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느 정도 작년보다는 여유가 생겼어요. 많이 즐기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선수들이랑도 많이 좀 가까워지면서, 네, 경기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제가 아는 선수가 어떻게 뛰는지도 이제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선수들의 특성 하나하나 파악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하나의 재미로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사실은 FA컵 저희가 중계를 하러 가서 대구 갔을 때는 대구 갔을 때 또 누구누구를 또 만났고, 지난해 4학년이었던 선수들, 이번에 또 전주 갔을 때도 또 누구누구를 만났고, 이 선수들이 점점 성장해 가서 대한민국 축구의 어떤 주축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이 그들을 알고 있다는 입장, 그리고 그들을 직접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다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는 참 뿌듯함을 느끼는데요. 앞으로 유리그, 조금만 더 유리그 그 경기 혹은 이렇게 학부모님, 뭐 팀 관계자 말고 일반 여러분들,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하시는 분들의 어떤 관심이 조금만 더 보태진다면 이 선수들의 이 성장해가는 모습, 그리고 앞으로의 그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좀 열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그 선수들의 가능성을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그 가능성을 보고 또 중계를 해드려야겠죠. 전반기 결산 첫 번째 시간 중부 1권역부터 4권역까지 좀 살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 두 번째 시간은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께 보내드릴 텐데요. 다음 주 저희가 어떤 것을 조금 준비를 해볼까요? 일단 호남 권역과 영남 권역 먼저 살펴봐야겠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기를 결산하는 과정에서 어워즈 아닌 어워즈를 해야겠죠. 한번 해봐야겠네요. 전반기 뭐 가장 최고의 팀 이러면 다른 팀들이 좀 섭섭할 수 있으니까 가장 이슈를 좀 끌었던 팀, 혹은 가장 핫한 뜨거웠던 팀, 이런 팀을 한번 좀 뽑아보고, 글쎄요,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저희가 자문을 구해서 베스트 11도 한번 뽑아보는 건 어떨까요? 힘들까요? 저희가 한번 기도는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정확하지 않다는 점, 지극히 저희의 주관적인 어떤 베스트, 그러면 되겠네요. 그렇죠? 좀 객관성이 떨어지는 저희들의 주관적인 베스트 11도 한번 뽑아볼까?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런 것들을 한번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말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중도 1번역, 4번역, 1, 2, 3, 4권역을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서 모두 마쳐야겠네요. 한승민 선생님, 다음 주에 베스트 11 좀 해보죠. 네, 일주일 동안 또 전반기 경기를 다시 다 봐야겠네요. 그러니까요. 하지 말까요? 일단 노력은 해보는 쪽으로 해야겠어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 다음 주 유리그 결산 두 번째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죠. 한승민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었군요. 장마 대비 철저하게 하시고요. 습하지 않은 여름 힘들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대한 기분 나쁘지 않은 여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7월 초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